자, 계속해서 사단원 본문 교재 212쪽이네요. 본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단원 전체 제목은 To be a global citizen입니다.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하여 또는 세계 시민이 되는 것, 그래서 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물론 되기 위하여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투부 정사가 제목이네요. 투부 정사가 제목이면 제목이 요렇게도 생각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죠. 되기 위한 이건 좀 제목으로서 어색하니까 그래서 첫 단계 하겠습니다. 끊어읽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끊어읽기 내용 파악 따라오면서 아무래도 여기는 형광펜 먹을 것 같다,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예상하기죠. 자, 그래서 제목은 Global Citizen Education, 세계 시민 교육 좀 되겠네요. 본문 제목은 세계 시민 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자, 1번 문장. This is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 이것은 세계 시민 시민권 시민 권리 교육 사이트다.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글로벌 시티즌십을 교육해 준 세계 시민이 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소양이라 그러죠. 뭔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어떤 또 태도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이트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사이트 소개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 도대체 뭐야? 할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문장이 따라 나오죠. 내용을 보면 1번 다음에 2번이 자연스럽네요.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elps us grow as global citizens. 그래서 세계 시민권 교육이 이런 것에 대한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받는 것이 도와주는데 우리가 뭐 하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준답니다. 뭐로써 세계 시민으로서 as global citizens로서 grow 하도록 도와준다. 자, 여기 일단 어휘도 조금 글로벌이라든지 시티즌십이라든지 에듀케이션이라는 어휘도 좀 중요하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도 보이죠. 최소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우리가 색칠을 할수 있겠죠, 형광펜. 자, 3번 문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오케이. 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번 문장에 약간 생소한 말인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2번 문장에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 나오고 또 2번 문장에 보면 Global Citizen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Global Citizens가 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세계 시민이라든지. 세계 시민이 도대체 뭐야? 할수 있으니까 또 3번 문장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죠. 오케이. 3번 문장 내용이 뭔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설명해 주는 이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할 만하니까 3번 문장에 따라 나옵니다.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 2, 3까지. Global citizens are people who tr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세계 시민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노력하는 사람들이네요. 뭐 하려고, 무엇을 노력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오케이.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 보이죠. 색칠할 곳.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4번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also가 눈에 띄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빠진 내용 덧붙일 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라는 말을 우리도 쓸 테니까 3번 다음에 4번이 이게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죠. 오케이,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즌스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해요라는 얘기가 3번 다음 4번에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They are also careful people in need. 그래서 그들은 또한 돌봐주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And work for.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뭐를 위해서? Better world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오, 최소한 세 가지. 글로벌 시티즌스가 하는 일 최소한 세 가지가 나왔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장. Please share you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s here. 그래서 공유해 주십시오라고 공손하게 요청하고 있죠. 뭐를 공유해 달라고 했냐? 여러분들의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경험을, 세계 시민 교육 경험이 있으면 뭐 아마 여기에다가 이 사이트겠죠. 이 사이트에다가 좀 공유해 주십시오까지 한 덩어리로 딱 보이죠.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형성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 6번 문장 나오고, Hello, I am Minnie from Korea.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15번부터 새로운 패러그래프 딱 보이죠. Hi, my name is Joe. I am from Australi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내용이네요. I am a fig from Malaysia. 하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사이트에 올라온 어떤 요청에 응답한 것들, Please share you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s here. 라는 이 요청에 대해서 얘도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조도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a fig도 응답을 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세 사람이 어떤 댓글 같은 걸 달았는데, 그게 뭐에 대한 댓글이다?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s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일단 쭉뭐 끊어읽기부터 쭉 가봅시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요청했는데 제일 먼저 응답한 애가 Hello, I am Minnie from Korea. 안녕, 나는 한국 출신의 미니야. 자기소개했고요. 그러고 나서 I'm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Club. 나는 Global Community Club의 회원이야. 뭐 어떤 동아리 같은 게 있는데, 동아리 회원이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거 고유명사죠. 이런 고유명사가 나오면 고유명사들은 설명이 좀 필요하죠. 대충 단어들, 뜻이 있는 단어로 구성됐기 때문에 대충 감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이 뭐 하는 동아리인지 8번 문제 나오죠. 그래서 my club aims 한다. 무엇을 aims 하는지 나오죠. To communicate with people. 사람들과, 나의 동아리는 목표로 하는데,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나오네요. 어떤 식 길을 뒤로 갔습니다.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전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 다양한 어떤 뭐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좀 특이한 컬처가 있어, 문화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어. 우리는 뭐 만나서 반가울 때 코를 비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일단 시제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시제 나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장은 a week ago가 왔으니까 a week ago와 어울리는 시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언제, a week ago, 일주일 전에 자신의 experience가 뜻이 경험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겠죠.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 자신의 민희가 무슨 활동하면서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 활동하면서 겪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A week ago, we produced a video about the Lantern Festival in our village. 오케이, 그래서 구조는 뭐 이런 구조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떤 시 속에 또 다른 어떤 시. 일주일 전에 우리가 만들었는데,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We가 produced 했는데, 제작했는데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뭐에 대한 등축제죠, 등축제. 유등축제 같은 거겠죠. 진주에서 유명한 진주 유등축제에 대한 비디오 만들었는데, 축제는 축제인데 또 어떤 축제냐? In our village. 우리 마을에서 하는, 이런 뜻이겠죠. 우리 마을에서 하는 In our village에 있는 The Lantern Festival에 대한 비디오를 produced, 제작했어.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어떤 한국의 어떤 컬처라고 볼수 있죠. 한국 컬처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서 produce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려두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볼수 있겠죠.
Okay, we uploaded the video to the internet, and amazingly, we got nearly 5,000 hits. 그래서 우리가 업로드했는데 비디오를 어디에다가 유튜브 같은 인터넷에다가 업로드했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얻게 되었죠. 거의 5,000번의 조회수를 얻게 됐다. 자, 그러니까 5,000번이나 조회수를 얻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와 도대체 뭐 얼마나 제, 뭐, 뭐 어떤 비디오길래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11번 문장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Click here for our video. 여기 클릭해봐. 뭐 요즘은 이제 컴퓨터 아니고 폰이니까 touch here 이런 표현도 쓸수 있겠죠. 여기를 터치해봐. 뭘 보고 싶으면 for our video. 우리 비디오 보고 싶으면 여기 한번 클릭해봐. 터치해봐.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우리 잘 멋지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라. 오케이. 그거를 본전 세계 앨리스 순환 전부 다 이제 뭐 이거는 뭐 유럽 사람 백인 이름인 것 같고요. 물론 흑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쪽 사람은 아니겠죠. 그다음에 순환 이런 의미니까 이쪽은 뭐 동남아시아 쪽 이름이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보고 반응을 합니다. 댓글 달았겠죠. 어디에다가?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사이트에다가 비디오 밑에 댓글 달린 거 이런 거 써놓은 거네요. 그래서 앨리스의 반응이 와우, Your Lantern Festival looks fantastic. 야, 너희들 등 축제 정말 환상적으로 보인다. 엄지척. 순환 이 말하기를 We have a water festival in our village. 우리는 갖고 있어. 우리 동네에 water festival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순환이 계속 얘기하는 것 같네요. I'd like to make a video like yours. 나 원해. 너희들 것과 같은 어떤 비디오 만들기를 원해. 나도 너희들처럼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순환이가 반응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민희라는 한국 아이가 쓴 글이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쭉 하면서 뭐, 보면은 여기에 형광펜 칠할 거뭐 크게 많진 않죠. 한 군데 정도 보이죠. 그쵸. 한 군데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한 군데 정도 보이죠.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보이죠. 이렇게 뭐 단어 때문에 어휘 같은 것도 잘 알아둬야 될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형광펜 8번 문장 형광펜 칠할 거한 군데 두 군데 뭐세 군데 네 군데 뭐 그게 어렵진 않지만 서너 군데 정도 보이죠. 서너 군데 정도 형광펜 칠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뭐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한네 군데 정도 보이죠. 그건 그다음에 10번은 뭐한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보이죠. 다 설명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 한네 군데 보이고요. 오케이. 11번 특히 뭐 어려운 건 없지만 뭐 굳이 뭐 한다면 한 군데 정도 보이죠. 그다음에 뭐야? Wow, your lantern festival looks fantastic. 뭐 이거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보이죠.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we have a water festival in our village.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얘는 뭐 넘어가도 되겠죠. 뭐 굳이 하자면 뭐 굳이 할 것도 없대. 그다음에 14번까지 한 덩어리죠. 미니의 이야기. 한국 출신의 민희의 이야기. 여기는 뭐 14번 문장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뭐 크게 어렵지 않지만 한네 군데 정도 보이죠. 그다음에 15번 문장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사이트에 올라온 경험을 얘기해요.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익스피어리언스 중에 두 번째 얘기가 15번부터 시작됩니다. 오케이. 어디까지 가는지 볼까요? 뭐 어디까지 가는지 너무 뻔해. 여기까지 가겠죠, 뭐. 됐습니까? Hi, my name is Joe. I am from Australia. 오케이. 뭐 여기 형광펜 칠할 거 없겠다. 그죠? 다 죽일 때다 마르고 닳도록 했던 거니까. 오케이. 딱 경험 얘기하니까 또 웬에 대한 대답인데 웬에 대한 대답인데 시점이 과거가 보이죠. A week ago,
My teacher showed us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 일주일 전에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 케냐에 있는 학생들을 찍은 사진을. 오케이. 그래서 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보이죠? 다섯 군데 정도 보입니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문장. 자, 이런 말로 시작하네요. Sadly. 내용 파악적으로 중요하죠. 슬프게도. They were all using plastic bags. 그들이 모두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어. To carry their books. 그들의 가방을 가지고 다니기, 그들의 책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오케이. 우리는 뭐 가방 메고 다니는데 애들은 우리 뭐 마트 같은데 요즘은 뭐 사용도 좀 금지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라스틱 봉투에다 책을 담아가지고 막 다녔대요. 어우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형광펜칠 할 거는 뭐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보이죠.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my class decided 우리 반이 결정을 내렸는데 to raise money 됐습니까? 뭐 얘는 요렇게 봐도 되고요. 얘는 요렇게 봐도 되는데 저는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send them new school bags. 그래서 나 우리 반이 결정을 내렸는데 뭐 하기로 했냐? 모금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금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 그들에게 새 가방을 보내주기 위한 돈을 모금하기로 결정을 내렸어. 케냐의 학생들에게 가방을 사기 위한 돈을 가방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금 뭐 기부 좀 해주세요. 이런 거. My class네. 클럽은 아니고 클래스네요. 우리 반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뭐 형광펜칠 할 곳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 보이죠. 세, 네 군데 정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모금할지가 나오니까 18, 세 얘기해야 되겠죠. 뭐 우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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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할 테니까 그래서 18번 다음에 19번 내용이 잘 어울리죠. 그래, we sold cookies and drinks and raised $600. 우리가 팔았는데 쿠키와 음료수를 팔았고 그리고 600달러를 모금했다. 오케이. 그래서 뭐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600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지. 오케이. 그 다음에 형광펜칠 할 곳은 뭐뭐한 군데? 한 군데 정도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람 표현하기가 보이네요. 20번은. 그렇죠? 바람 표현하기. We hope. 우리가 희망한다. The Kenyan students are happy with the new bags. 케냐의 학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뭐를 가지고서? 새 가방을 가지고서. 새 가방 가지고, 아, 너무 행복해. 라고 하기를 바란다. 자, 요런 글을 올렸더니 밑에 댓글이 두개또 달렸죠. 왕이 말하기를, 왕이니까 뭐 중국 친구인 것 같아요. 그쵸? Awesome. 와, 끝내주는군. I'm sure they will like the bags. 나는 확신한다. 그들이 그 가방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확신해. 그다음에 코조. 코조? 원나라 친구인지 잘 모르겠네. You did something wonderful. 너희들이 뭔가 정말 멋진 일을 해냈구나.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형광펜칠 할 거는 바람 표현하기라는 거뭐그 정도고요. 뭐 한뭐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보이죠? 그 다음에 왕이 말하는 거 awesome. I'm sure they will like the vaccine. 뭐 색칠할 거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보이죠? 그렇죠?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보이죠? 그다음에 코조가 하는 말은 성호 배치할게 한 군데 정도 보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23번 문장 I'm Afiq from Malaysia. 난 말레이시아 출신의 아피그야. 정말 전 세계 아이들이 모이고 있죠. 동남아시아 친구, 호주 친구, 한국 친구, 뭐 유럽이나 이런 데도 더 있었는데 중요한 거몇 개만 넣어놨겠죠, 여기엔. 그래서 My school started a wall painting campaign to make our village look better.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학교 시작했어. 학교가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냐면 벽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왜 시작했습니까? 우리의 마을이 더 멋져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월페인팅 캠페인을 시작했다. 자, 여기 보면 막 경화벤 칠해야 될거막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칠해야 될거한 군데, 두 군데, 뭐세 군데? 매우 중요한 뭐몇 군데 많지는 문장의 길이에 비해서 칠해야 될 곳은 한세 군데 정도 보이는데요. 근데 매우 중요한 문법이 들어있죠, 여기는. 중요한 문법으로 할게 있고요. 뭐 23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이겠죠. 이렇게 한 덩어리, 뭐, 아피그의 얘기로 이렇게 요 덩어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students who are good at painting이 gathered 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리고 칠했다. 어디 위에다 칠했냐면 on some walls of schools and parks. 그래서 학교와 공원에 있는 몇 개의 벽 위에다가 그림을 했다.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학교와 공원에 있는 벽에 그림을 그렸답니다. 오케이. 형광펜 칠할 곳은 뭐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여덟 군데. 개수는 좀 많다, 그쵸? 한 여덟 군데 정도 보이죠? 여덟 군데 정도 칠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번. Thanks to this campaign, our village looks much better, much nicer. 그래서 이 캠페인 덕분에 우리 마을이 훨씬 더 멋져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캠페인 결과가 아주 월 페인팅 캠페인의 결과가 아주 만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형광펜칠 할 곳은 뭐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뭐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 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now 이제 everyone can enjoy walking alongside the painted walls. 이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 뭐 하는 것을 산책하는 것, 걸어 다니는 것을 어디에서 산책하는 거? 그 색칠되어 있는 벽을 따라서 벽화가 막 그려져 있는 길을 따라서 아, 이 그림 예쁘다, 이 그림 예쁘다 감상하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걸 즐길 수가 있게 됐다. 훨씬 멋있어 좋아 보이니까. 산책할 맛이 난단 말이죠. 여기에 준호 댓글입니다. 준호가 댓글하기 What a nice idea.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27번 문장에 색칠할 곳은 뭐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보이죠? 세 군데. 더도 말도 덜도 말고 딱세 군데 정도 하면 될것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뭐 What a nice idea는 한 군데죠? 한 군데.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정도 봐도 되겠다. 두 군데. 두 군데 정도 형광펜 칠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해 볼 거죠. 자, 그래서 This is 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사이트에서는 뭐 여기 어휘들입니다. 어휘.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이런 어휘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비슷한 말, 글로벌 비슷한 말 배운 적 있죠. 그 다음에 시티즌십과 시티즌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시티즌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면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품사가 뭔데 다른 품사의 단어 형태, 관련 있는 뜻을 가진 다른 품사, 뭐 동사, 뭐 형용사, 뭐 이런 것들. 얘는 명사인데 동사 형태 뭐였니? 형용사 형태 뭐였니?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소개하는 표현인 거, 뭐 이건 뭐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elps us grow as global citizens. 오케이, 그래서 글로벌 뭐 세계 시민권 교육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우리가 뭐 하도록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뭐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글로벌 시티즌이 뭔데? 글로벌 시티즌은 사람들이야 who tr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이게 글로벌 시티즌의 조건 1번, 그다음에 2번,
그리고 여기 엔드 다음에 3번. 총 3가지. 글로벌 시티즌스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3가지 답을 할수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내용 파악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뭐 여기서는 뭐, who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try는 왜 이렇게 생겨야 되냐, to understand는 understand가 to 부정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이래야 되느냐, 라는 거, 다른 형태 가능한 거 없냐, 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different 반대말? 뭐, different 같은 말, 반대말? 뭐 이런 거. different는 뭐고, difficult는 뭐냐,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거 뭐, 쉽죠? 그 다음에, day가 뭐를 데리고 왔냐? also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3번 문장, 4번 문장, 순서 배치에 있어서, 왜 3번 문장 다음에 4번이 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봐봐, also 있잖아, 라고 답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re for, 돌보다 몇종 세트 생각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eople in need, 이 표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표현. People in need. 그 다음에 in 플러스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얘기한 적 있었죠. Work for. 그래, work는 왜 이렇게 생겨야 되니? 왜 다른 형태는 될수 없었니?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Better world. Better가 뭐에 비교급으로 왔냐? Good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Well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뭐에 비교급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 다음에 please share. 어휴, 뭐 잘할 거고. You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s here. 너의 세계 시민 교육의 경험을 여기에다가 공유 좀 해줘. Here에 대한 얘기. Hello, I am Minnie from Korea. 출신지를 얘기할 때 어떤 전치사를 쓰죠?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m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Club. 나는 글로벌 커뮤니티 동아리의 회원이야. 뭐 세계 사회, 뭐 세계 지역사회, 뭐 이게 원래 지역사회란 뜻인데 세계란 말하고 지역이란 말을 안 어울리니까 그냥 세계사회 동아리, 뭐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나는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 의 회원이다 하려니까 요걸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8번 문장엔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라는 표현. 뭐뭐 하다를 목표할 수 없죠.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트의 뜻이 의사소통하다인데 요거 빈칸 문제,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요건 통째로 이렇게 숙어처럼 외우면 되겠죠. 전 세계에서 온 물건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얘기해 볼수 있죠.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기에 생김새도 잘 봐야 되고, 여기에 뭐가 왔는지도 잘 봐야 되죠. 두 가지를 살펴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to communicate, to 부정사인데 뭐 communicate가 다른 형태로 놓을 수 없었는지 communicating이나 뭐 communicated나 communicates 뭐 s 붙인 거 이런 거안 되는지 왜 하필 이 형태가 돼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a week ago가 왔으니까 요거랑 잘 어울리죠, 둘이의 관계. 그 다음에 produce는 관련된 단어들 얘기한 적 있죠. produce는 품사가 뭔데, 명사형은 뭐며, 형용사형은 뭐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비디오니까, about 오는 거 자연스럽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축제니까, festival이니까, 여기에 in 오는 거 당연하죠. A video about the lantern festival in our village. 그 다음에, we uploaded it. 얘는 2D 인터넷이라고 돼 있는데 온디 인터넷도 자연스럽습니다. 인터넷에다가 그것을 업로드했고 and amazing glee. 왜 amazing은 왜안 되는지, 그 다음에 amazing과 같은 말, 반대말 이런 것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어휘 악슬. 그 다음에 we got, ge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죠. get to the station, get a gift, 뭐 get A, B, get A to do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무슨 뜻이냐,
그다음에 nearly 할 거고요. 그다음에 his의 다양한 의미. We got nearly 5,000 hits. Click here for our video. 뭐 여기 칠하려고 그랬대. 뭐 이런 거 나오겠으니까 설마. Wow, your lantern festival looks fantastic. 자, look 뒤에 무슨 시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antastic의 같은 말, 반대말 살펴보겠죠? 뭐 같은 말 중에 T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반대말 중에 T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순화, we have a water festival in our village. 특별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I'd like가 뭐의 줄임말이며 뭐하고 같은 표현이며 to make는 다른 형태 안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 like인데 여기 like 또 있네. 그다음에 yours가 보게면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소유격 땡땡 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둘로 뽀갤 수 있고요. 재미없게 밑에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Hi, my name is Joe. I'm from Australia. 내 이름은 조고, 나는 호주 출신이야. 뭐 이런 거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A few weeks ago, 몇주 전에. 자, 민이랑 비교해 보면 얘는 일주일 전에였어, A week ago. 근데 얘는 몇주 전이니까 A few weeks ago고요. 여기서는 A few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며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라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 few weeks ago랑 showed하고 잘 어울린다는 얘기는 더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showed us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에서는 1, 2, 3, 4, 5가 생각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케냐에 있는 학생들을 찍은 사진들이니까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고요. 그 다음에 in Kenya를 한 단어로 바꿔서 in Kenya를 한 단어로 바꿔서 여기다가 넣어도 되죠. 스튜던트 앞에다가 in Kenya를 뭐로 바꿔서 이 자리에 와도 상관없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ad가 아니고 sadly. 아까 전에 뭐가 보였냐면 amazingly we got 나오죠. 놀랍게도 우리는 거의 5천 조회수를 얻게 되었다고요. amazingly 나왔는데 이번엔 sadly고요.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were all using 둘중 뭔지, to carry는 명형부 해주십사 합니다. 그들의 가방을 가지고 다니기 위하여. 18번에 my class decided 나왔으니까 decide의 성격이 누구 같은지 보고 to raise 말고 다른 형태 raising이나 raises나 raised 같은 건안 되는지, 동사 원형 raise는 안 되는지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금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통째로 잘 알죠. 그다음에 to 부정사의 용법, 댐이 가리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살펴봐 보면 send them new school bags 같은 경우에도 1, 2, 3, 4, 5 하고 싶어지죠. 요 부분만 뚝 떼서 1, 2, 3, 4, 5. 뭐 문장 전체는 1, 2, 3, 4, 5 해보면 요 부분이 1, 2, 3, 4, 5를 결정하죠. 근데 여기만 해서 1, 2, 3, 4, 5. 그다음에 계속해서 we sold what? cookies and drinks and raised $600. 600란 대답 듣고 싶은 거야? 색깔이 왜 이래? 그래서 600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보셔야 했고요. 그 다음에 raised는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어휘 할때 raise 대신 쓸수 있는 거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문장. 이거 뭐 표현하기죠? 여기 뭔 일이 일어났고요. Kenyan students are happy. 여기에 뭘 써도 된다 했죠. 이렇게 are 써도 되지만 다른 거 써도 된다 했습니다. 요거랑 관련해서 여기에 다른 형태 뭐가 표현한지 전치사 빈칸 문제. 오케이. 그리고 위세 가지 뜻 중에 뭔지도 생각해 두면 좋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러한 경험에 대한 반응 두 가지, 댓글 두 가지. Awesome 같은 말 반대말 하겠고요.
I'm sure they will like the bags. 그래서 여기에 뭔 일이었냐? They가 뭐를 가리키고 있냐? 그 다음에 요 표현 있죠? 요 표현이 확신 말하기 표현이라고 합니다. 확신 말하기 표현. 말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다 할 때, 요런 형태로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코조의 요 부분, 뭐 너무 뻔하죠. 뭐 원더풀, 뭐 같은 말 반대말 살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번 I'm a fig from Malaysia. 뭐 from의 형광펜 안 칠해도 되죠. My school started a wall painting campaign. 뭐 요거 1번, 2번 중에 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to make 명형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룩이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지, 다른 형태는 안 되는지, 그 다음에 better는 뭐 good과 well 중에 뭐의 비교급으로 왔는지, good과 well 중에 뭐의 비교급으로 왔는지에 따라서 이게 룩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tudents who are good at painting get을 do 뭐 who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왜 하필이면 be 동사 종류 많은데 뭐 am, is, are, was, were 있는데 왜 하필이면 are가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수거죠, 이거 수거 때문에 외워야 할 전치사 painting 둘중 뭐니 get을 do. 왜 get을 do는 왜 이렇게 생겨야 되니, 그 다음에 painted는 왜 이렇게 생겨야 되니.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네요. 전치사 빈칸 벽 위에니까 on some walls. 근데 벽인 벽인데 뭐의 벽이냐? 학교와 공원의 벽이니까 여기는 of 전치사겠죠. 그 다음에 thanks to this campaign. 이 캠페인 덕분에. 그래서 thanks to this campaig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기할 게총몇 가지 있습니까? 오케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서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 생략된 말이 무엇인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w everyone can enjoy walking alongside the painted walls. 이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산책하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얘 형태. 왜 하필이면 walk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왜 walking이 와야 되냐? 혹시 다른 형태 안 되냐라는 거. 그 다음에 alongside가 전치사니까 요거 빈칸 돼 있을 때 여기 뭐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 그래서 뭐뭐를 따라서 뭐뭐와 나란히, 그래서 색칠되어 있는 벽들을 따라서 또는 색칠되어 있는 벽들과 나란히 산책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페인티드 보이는데 페인트의 형태가 다양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형태가 되어야만 되는지, 혹시 다른 형태는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준호하는 말 What a nice idea.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뭔가 다른 게써 있으면 그 틀렸다는 걸 눈치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걸 쓰지 않고 왜 what을 써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 무슨 무슨 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요거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동영상 끄고 형광펜 칠한 이유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영어적으로 쑥쑥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